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USB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USB 포트를 이용을 해서 뭐 마우스나 뭐 저같이 외장 하드디스크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포트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또이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HP 프린터. 물론 이쪽에도 포트가 있는데 여기 포트가 있으면 쓰는데 조금 지장이 있죠. 그리고 또 외장 하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꽂으면 마우스 조금 공간이 조금 안 나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USB 허브를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코지 많이 유명한 회사죠. USB 3.0 4포트 허브. 근데 앞에 뭐 뉴욕이라고 써 있네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에 저기 미국걸 좋아한다 그러지만 뉴욕. 왜 뉴욕인지 모르겠고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SB 3.0. 이렇게 생긴 놈이네요. 밑에 보면 모델 나와 있고 중국산입니다. 중국 요즘은 중국 공장이 많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안 보시면 돼. 이렇게 파란색으로 USB 3.0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케이블 일체형이고 전원이 들어간 제품이 좋기는 하나 너무 부피가 커요. 단순 여러 개만 쓸 거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에 있는 걸 거꾸로네. 이게 좀 아쉽네. 이렇게 저는 이제 놓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걸 세워놔야 되나?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꽂히는 방식이네요. 자,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또 인식이 되고, 이걸 돌려서 프린터도 마저 꽂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리가 조금 배치가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요 전원만 추가로 꽂고, 그럼 깔끔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뭐 마우스 움직이는 거 이상이 없고. 보면은 그렇죠. 어휴, 백업 장비가 많습니다. 복사하는 것도 뭐 그닥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인식이 잘 되고 나름대로 깔끔하죠. 코지에서 나온 USB 3.0 허브 제품이었습니다.